5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는 비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정부가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선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아예 해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개발 때마다 이 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역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하는 비수도권 6개 권역이 수혜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전면적인 해제는 2003년 7개 중소도시 해제 이후 20년 만입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농업 부지엔 건축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농장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울산의 그 발전에 관한 이런 많은 정책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민생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음식을 사고 상인들의 어려움도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잇단 지역 방문과 정책 발표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민생 현장을 찾고 국정을 챙기는 건 대통령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